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깨비가 노는 날에는 라면이라도 끓여가지고 저녁을 가능하면 쉬는 날은 내가 저녁을 식구들한테 준비하겠다 뭐 이런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깨비가 뭘 요리를 할줄 압니까? 뭘 압니까? 솔직한 얘기로 잘 못하지만은 자식 된 도리로 자식 된 도리로 어머니 제가 노는 날에는 밥이라도 노는 날만이라도 이렇게 라면을 끓이든 뭘 하든 가능하면은 내가 좀 준비를 해서 식구들을 먹거리를 좀 챙겨보겠다 뭐 요런 생각이 있긴 있는데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마음적으로라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음식을 꼭 잘한다, 이런 거 떠나서 그야말로 막가파식이지만은 자식 노릇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대충 이거 천하에 아주 이상한 놈으로 이게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상한 놈으로 인식이 되든지 말든지 내가 해서 내가 먹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해서 대충 먹으면 되신 거예요. 아우 손 시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아이고 뭐 칼이 큼직하니까 좋네 좋아 대충해 보이는 거야 그냥 뭐 요리가 나발이고 뭐 있어 요거 개밥으로 주고 개밥 조각 삼간이 집을 짓는 예. 한 마리 더 할까? 응? 아 이만 뒤지 뭐 가만히 있어 봐 더 하고 도깨비는 여러분 맨날 이렇게 바쁩니다. 바빠요. 자, 그 아까도 한번 중얼중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깨비는 여러분 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요리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 그냥 뭐 가끔 우습게 소리를 하긴 하지만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음식을 배운 적도 없고 대충대충 해가지고 먹는 스타일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너무 대충 먹고 삽시다. 잘한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큰 등등을 그리지. 혼자 한마디 그리는 밤이 그리웠을 흘러내리는 부질짖는 눈물 속에
아련히 고기네 있었어. 아, 벌써 뽀글뽀글. 뽀글뽀글. 희미한 일사장. 음식을 만드는데 뭘 알아야지. 제대로 하지. 자. 잘 모르면 뭐, 모르는 대로 그냥 하고. 잘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 뭐. 옛날에 도깨비로 혼자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대충 먹고 살았어요. 양념 케밥 이거 왜 콱 끼얹으면 되지 뭐. 뭐가 있나 말이야. 가만히 있어봐라. 꽃을 먹고 다 들어갔잖아. 아, 고춧가루네,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했으네, 고춧가루. 아이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넣어야지. 고춧가루. 응? 아, 이 너무 맵게 하면 엄마가 잘 못 드시는데? 조금 넣고. 간장도 조금 넣고. 아, 뭐 양념만 많이 들어가면 맛있게 돼 있어. 지까지게. 누가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간에. 대방식대로 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음식을 할 줄을 아나 방식을 아나 말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맵게 하면은 엄마가 못 잡으니까 안 맵게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고추장도
아이고, 그래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갔다. 다들 갔네, 다들 갔어. 막가파식으로 해가 지고 대충 대충 먹고 살자. 잘하는 사람은 전문가처럼, 못하는 사람은 막가파처럼. 때리고 끝나는 거야. 자, 여러분 참 쉽죠? 대충 대충 하니까. 짠짜자잔 짠짠 짜자자자잔. 옛날부터 이렇게 먹고 살아도 탈도 안 나고 맛은 맛대로 괜찮고 그랬어요. 자, 명태란다. 코다리를 대가리 채리에 넣으면 또 대가리에서 그 우러나는 또 특이한 맛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이거 뭐요? 코다리찌개. 아, 코다리찌개. 여러분, 얘 이름을 코다리찌개로 하겠습니다. 코다리찌개. 이건 뭐 보나마나 100%야. 딱 맛있게 생겼는데. 맛이 없을 리가 있나. 누가 하는데, 도깨비가 하는데. 맛이, 아이고, 고추. 고추, 고추. 아니, 이거 어머니 매우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오마니께서 매운 걸 싫어하시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여러분. 노인이 매운 것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게 또 맛있게 보이네. 맛있게 보여. 응? 무식하게 칼로 막. 또, 또 댓글에 또 혼나게 생겼네. 야, 이놈아, 음식에다가 칼을 넣고 지랄을 하냐, 이런 거. 에이씨, 이럽니다. 욕을 하실라면 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욕먹을 짓을 했는데 뭐 욕을 먹어야지. 술잔을 들다 말고 눈 사람을 아이구야, 아홉시가 다 됐네. 빨리 가 먹어야지. 에헤. 도깨비 불찰로 저녁이 늦어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도깨비 집에는 도깨비가 노는 날, 그, 제가 주로 이렇게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예, 라면도 끓이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9시쯤 돼서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저녁이 늦다 이러시겠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호다리찌개는 됐고, 요거는 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아들 녀석이 오랜만에 아버지 얼큰하게 라면 끓여 가지고 저녁을 먹읍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죠. 이래 가지고 라면 끓여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도 지 애비가 해준 거라고 맛있게 잘 먹어주니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저 아버지가 해주는 음식을 누가 먹겠습니까? 저쪽에 지 여자친구하고 가서 맛있게 먹는 걸 먹으려고 그러거든. 부모하고는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요즘 세태 같은데 우리 집만 그런가? 자, 여러분들이 이 보시기에는 참 맛대가리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코다리 찌개가 보글보글보글보글 금배봉의 봄인지 겨울인지 알 수가 없는 이 높은 동네에 보글보글 하는 소리가 정답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팍 썰어놓고, 김치를 팍 썰어놓고. 요즘 칼 이렇게 간다고 어느 구독자님이 혼났는데, 아이고, 칼을 뭘 그 따오러 가느냐. 칼도 제대로 못 가는 놈이 뭘 한다고. 이러면서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칼을 어떻게 갈든지 말든지 자기는 잘 갈면 되지. 칼 가는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여. 에이 참. 에이 속상해. 나 혼자 그렇네 정든이 그리. 벨라고 터기하고 이상한 꽃은 돼. 야속한 사람아 욕먹는 거 막 하는 게 김치 국물도 떠넣고 김치 국물도 떠넣고 어디였어? 있나? 맛있지 뭐. 와, 진짜 썰기도 하고. 맛있는 냄새가 막. 아이고. 아. 금대봉골에 이게 뭐 명태라고 할 수 있고 동태라고도 할 수 있고 코다리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거나 여러분 명태 종류가 아닙니까? 명태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여러분 보시기에는 참으로 요상스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도깨비는 이런 식으로 해먹고 살았어요. 요 근래에 이 커럭 몇 개 장만한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해 먹던 방식 그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야속한 사람아. 자, 도깨비. 아, 여러분, 저 건너에 눈 보이십니까, 눈? 아이고, 눈이 켜켜이 쌓여 있음으로 해서, 여기는 고드름도 들어있고, 화면에 혹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러분 동네에는 매화꽃이 피네.
살구꽃이 피네. 에, 이러니 참 대한민국이 좁다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다양한 지방적 특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 도깨비 옛날 오래된 캐캐 묵은 집에 대문을 잠그고 이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차면은 또 내일 일과. 야, 이 끝이 아주 구수한 생태찌개 냄새가 진동을. 아니지, 생태가 아니지. 응? 생태가 아니지. 생태가 아니고 코다리다, 코다리. 아이고, 코다리. 아, 칼. 잘 드는 칼. 마늘도 탁. 코다리도 탁. 자, 어제 아래. 예, 통리장에서 하나가 아니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샀는데, 써보니까 여러분 흡족합니다. 아주 도깨비 체질 딱 맞아요. 전에 집에 하나 굴러 댕기는 게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마침내 큰 마음을 먹고 하나를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오늘 저녁이 너무 늦었다, 큰일 났다. 칼은 하여튼 잘 갈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칼 갈아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칼 갈아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 이건 뭐 코다리 찌개가 아주 걸뜩하네. 가만히 있어봐. 라면. 에헤이, 참. 이거 뭐야, 이게. 되는 일이 없구만. 응? 되는 일이 없어. 가만있어 봐. 어이구.